자, 수고. 이쪽으로 프로예요. 눈빛이나 윙크 자체가 깊이가 얘기가 아니에요. 40대 중반이에요, 진짜. 차건이는 초등 5학년이에요? 네. 5학년이면 언제부터 댄스 스포츠를 했어요? 저는 5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매일 댄스 스포츠를 추는 거예요? 네. 그럼 정말 많이 먹어요? 상상하시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상상하지 마요. 근데 하나만 좀 물어봐도 돼?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면 이렇게 예쁜 힙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매력적인 힙을? 오래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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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합시다 이제! 오래 안 앉아 있어? 서서히 깨우면서 우리! 아유 정말! 바지가 조금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조금 쪼이는데. 아, 안 쪼이는데. 아니, 바지가 좀, 바지 커요? 아니면 바지가 좀 작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좀 작아 보이는데. 김치가 좋아요? 고기가 좋아요? 저는 김치가 더. 아니, 근데 여러분, 100% 다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서 좁혀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이가 좋아요? 고기가 좋아요? 전 오이를 싫어해요. 자, 좁혀지죠? 좁혀집니다. 오이를 싫으시다. 근데요, 우리 상원군이 이 두 분과의 연이 굉장히 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요? 제가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진으로 이사 오기 전에 네.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유성형이랑 지수누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 스승님한테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네. 오.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유성군은 상한 어린이를 알고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인데 막 같이 대회장이나 가면 막 이것저것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대회장까지 먹고 많이 먹고 했는데 그래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되게 연습도 열심히 했고 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춤도 많이 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틀 유성과 니틀 강호동의 그 중간선에 아주 그 미묘한 선에 지금 걸쳐 있어요. 우리 이런 어린 우리 엘리트 동생들에게 선배로서 예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까?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노력해서 멋진 선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꼭 이거나 빼서 꼭 키워주세요에 도전하고 싶어요. 이거나 빼서. 아, 리틀 1이라는 이름을 빼고 개인적으로 키워주세요에 당당하게 도전하고 싶습니까? 네. 오, 그리고 신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그 3년성 마지막 네. 도전자로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다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도 많이 고생했지만 저희보다 선생님이 더 힘드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수 같이. 네 이번이 마지막 무대인데요. 이번 스타킹 무대가 아닌 다른 무대에서도 열심히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예, 무대 보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두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대견스러웠을 겁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대를 양보해 주시고요. 네. 자, 3년생을 갈아먹기 위해서 오늘 1승에 도전하는 네. 오늘의 도전자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시청자분들 무조건 온몸에 전율이 돋는 진짜요? 최고의 보이스 컬러를 가진 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최고의 큰 박수로 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상구처럼 떠날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연속.